자, 그래서 청룡이 본부장입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An animal race is beginning. 오케이, animal race is beginning. 오케이, beginning의 원래 모습은 뭐예요? Begin. begin이죠. begin의 뜻은 뭐예요? Begin의 뜻은 시작. 그래요? 시작이에요? 시작인가? begin의 뜻이 무슨 뜻이니까 여기 뒤에다가 ing도 붙여놨겠지. ing 네. 붙일 수 있는 건 무슨 씨한테 ing? 하다시요. begin의 뜻이 시작하다. 오케이. 하다시기 때문에 모든 하다시에는 ing를 붙일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되면 몇 가지 뜻이 됩니까? 두 가지 뜻. 무슨 뜻하고 무슨 뜻이 있습니까? 시작되는 중. 시작되는 아, 중이? 시작하는 중. 시작하는 하고 중인. 또 시작하는 것. 오케이. 자, 그러면 시작하는 중인이 되면 원래 하다시였던 녀석이 무슨 시로 바뀐 어떤 겁니까? 시? 시작하는 것은요. 시작하는 것은 이름 씨. 오케이, okay. Animal race is beginning 에서는 둘 중에 무슨 뜻입니까? 오케이, 시작하는 중인. okay. 어떤 시 앞에 be 동사 붙이면 어떻다 돼서 이거 뜻이 뭡니까? 이제요? is beginning의 뜻이 아, 뭐냐고요? 시작하는 중이다. 시작하는 중이다. 그러면 animal race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동물이 What? 그럼 우리말 질문은 뭐겠어요? 무엇이 시작하니? 하는 중이니?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겠어요? What?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beginning? What is beginning? 했더니 Animal race is beginning. 네. 그리고 그냥 애니멀 레이스가 아닐 N. 텐데요. N.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네. 뭔가 이상하다. 네. 이거는 왜 붙어야 돼요? 일단 얘 뜻은 뭐예요? 예쁘시오? 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 온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방금 나의 보여줬잖아요. 이거 어나 어는 무슨 뜻이에요? 무슨 하나 하나란 뜻이라 했죠? 네. 예, 왜 붙여야 돼요, 이거? 헬스 있나 없나? 뭐 계속 얘기해 보세요. 안 맞으네. 애니멀 레이스의 뜻이 뭐고? Animal race의 뜻은 동물 경주. 이거 무슨 씨야? 이름 씨. 예, 왜 이름 씨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이름씨라고 했죠? 누구 무엇? Hey, Animal Race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Animal race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슨 시고? 이름 씨. 이름씨이고, 이름씨를 문장 속에 사용할 때는 재수 있나 없나? 셀 네.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네. 뭔가 우리말과 달라지는 점이 있는데 네. 애니멀 레이스는 셀수 있고 몇 개야 지금? 한 개. 그러니까 하나라는 표현을 해줘야 된다고요 영어에서는. 근데 왜 하나라는 뜻으로 어를 주로 쓰는데 여기서는 왜 어가 아니고 언이라 해야 됩니까?
애니멀 레이스 할 때 애 소리가 무슨 소리야? 애 소리가 자음이야, 모음이야? 모음. 모음 소리 앞에는 어가 아니고 뭘 써야 한다? 언을 써야 한다. 네. 어디가 틀렸습니까? 나는 사과를 먹는다라는 표현하고 있는데 어디가 틀렸습니까? 어를 모르고 찾아야 돼요. 언. 왜요? 이츠가 어? 뭔 소리 합니까? 뒤에 무슨 시가 오는데? 그 이름씨 첫 소리가 뭐면? 모음이면 어가 아니고 뭘 쓴다? 뭐 이시 무슨 상관 있어 이시 여기서? 난 사과를 먹습니다. I eat an apple. I eat an apple. 가르쳐 주고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Well, animals love animals all running. 이거 또 나오네요. 이거 러닝은 뭐로부터 왔어요? 러닝은 런 로부터 왔고 런이 러닝이 될 수 있는 뜻 이유는 런의 뜻이 뭐고? 달리다 라는 무슨 시니까 하다시 니까 뭘 붙일 수 있다? ing ing를 붙일 수 있고 여기서는 둘 중에 달리는 중인 이라는 무슨 시로 어떤 시 니까 어떤 시 앞에 뭘 쓰면 비동사 어떻다 러닝의 뜻은 달리는 중이다 트랜드란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어본대요 우리말로는 How many 영어로 바로 합니까? How many 아우 매니 애니멀스 러닝. 오케이. 아우 매니 애니멀스 러닝 이건 무슨 뜻이에요?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달리고 있니? 있는 중인. 뭐 달리고 있니나 달리고 있는 중이나 똑같고요. 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many animals are running? How many animals are running? 했더니 12 animals are running. 스톨 붙일 뻔했다. 스틸 붙일 뻔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 몇 동인지 그래서 mouse comes first. And the tiger. 여기 엔드가 온다고? 아니에요. The tiger comes. Third, and the fourth comes seventh.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How the mous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선생. 후?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누가 1등으로 들어오니? 라는 질문은? 누가 1등으로 들어오니? 1등 영어의 기본은 누가 다 붙어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다? 네. 했던 거 또 해야 돼요? 누가 1등이니? Who comes first? 그랬더니 The mouse comes first.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누가 3등인지 궁금하면 Who comes third? 누가 7등인지 궁금하면 Who comes seventh? 벌써 잘못 썼네? 됐습니까? 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기억? 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얼.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여기 누가다를 표시하면 어디에요? 누가? 심지가 다? 너 마우스 컴즈 퍼스트가 무슨 뜻이에요? 그 생지가 첫 번째로 첫 번째로 뭐? 그게 온다. 다예요? 온다. 여기 더 마우스 컴즈 퍼스트에 누가는 더 마우스고 다는 뭐예요? 컴스 그럼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컴의 뜻이 뭔지 또 물어봐야 돼요. 컴의 뜻이 뭐예요? 온다. 했던 내용은 계속 다시 해줘야 됩니까? 컴의 뜻이 뭐예요? 코멘트. 오다잖아요, 오다! 어? The mouse comes first.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냐고요? 왜 하다시 두가 아니고 원래 컴의 모습은 이렇게 생기지 않고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왜 컴즈가 됐습니까? 왜 하다시 두가 아니고 왜 하다시 더즈입니까?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뭔데? 이 문장에서 누가 다에서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뭔데? 더 마우스인데. 안만 길어봤자 뭐야? 히, 쉬, 잇 뒤에 오는 하다시는 두, 아, 아니고 더즈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그것이 첫 번째로 온다고 얘기하고 있죠. 아, 뭐, 그냥 활동을 이게 계속 해야 됩니까? 오케이. The tiger comes third의 뜻은 뭐예요? 호랑이가 세 번째로 오케이. 여기서 누가다는 뭐예요?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뭐고?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더 타이거 다는 컴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더즈 왜 하다시 두가 아니고 왜 하다시 더즈입니까? 더 타이거가 만약에 수컷이라면 안만 길어봤자 아 수컷이라면 안만 쉬 길어봤자 쉬 수컷이라면 안만 수컷이 길어봤자 쉬었구나. 여자 암컷이라면 안만 길어봤자 쉬 암컷인지 수컷인지 모르겠을 때는 잇 어쨌든 히든 쉬든 잇이든 그 뒤에 오는 하다시 속에 더즈가 들어있어야 되고 컴에 더즈가 들어가면 컴즈가 된다. 계속해서 Monkey comes nine and the dog comes eleven. 네. 12마리가 뛰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몇 등이에요? 마지막 last. 12마리가 12. 마지막으로란 말은 12번째로란 말이네요. 12번째로라고 바꿔서 써도 상관없겠네요. 12번째는 뭐였더라? 12스가 아니고 12스. 12는 뭐예요? 12. 12. 오케이. 11은 뭐예요? 11 11 11. 그 다음에 9는 뭐예요? 9 9. 그 다음에 7은 뭐예요? 7 7.
그 다음에 3은 뭐예요? Sweet. Hey, 1은 뭐예요? One. 여기 빠졌는 게두 번째가 빠졌네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second. second. 2는 뭐예요? 2. 4는 뭐예요? 아, 네 번째는 뭐예요? fourth. 4는 4. four. 5는, 아, 다섯 번째는 다섯 번째는 pips. fifth. 5는 five. five. 여섯 번째 six. six. 6은 six. six. 오케이. 여덟 번째 eight. 8. 8.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열 번째 10번째 tens. 10. 10. 숫자와 몇 번째인지에 대해 쭉 배웠어요. 네. 잘했습니다. 지금 다시 주세요.